왔어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오늘 경남 산천군 금천면 화계리에 있는 전해져 내려오는 구행왕릉을 찾아왔습니다. 구행왕릉의 생김새는 돌덩이를 수없이 쌓아놓은 듯한 모습입니다. 구행왕릉을 찾아가면 이렇게 신이라고 하죠. 바로 허준의 서성이었던 유이태 선생의 약수터도 보입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은 드디어 구행왕릉에 대한 안내 표지판이 나옵니다. 바로 구행왕은 누구냐? 가야의 금강가야의 마지막 왕이십니다. 저기 521년에 가야의 마지막 왕으로 침해서 532년까지 그래서 신라부 풍왕에게 금강가야 가야를 넘기기까지 11년간 왕으로 지임하신 분이십니다. 구행왕은 바로 김유신 장군의 증조부이십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구행왕릉 입구까지 왔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단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입구에 가면 이렇게 전 구행왕릉에 대한 설명들이 사실 쭉 있고요. 구행왕릉 가기 전에 득양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왕의 여러 유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셔놓은 제사도 지내는 곳이 있습니다. 일단은 구행왕릉을 찾아왔습니다. 얼핏 보면은 이 피라미드, 작은 피라미드 같습니다. 올라가는데 이렇게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이 있고 그리고 숲이 많은 돌들도 돌을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무덤을 왕릉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 계곡을 건너야 되는데 다리가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저 다리를 건너면 바로 구행왕릉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왕들의 능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흙으로 쌓아놨는데 돌무더기예요. 돌무더기 주변에 있는 돌들로 여기에 모양을 만들어놨습니다.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보이는 이곳이 가야의 마지막 황제이자 왕이었던 구행왕의 능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얼핏 멀리서 쳐다보면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계단식 형태로 되어 있어요.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 정교하지는 않지만은 피라미드 형태로 무덤을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가야의 고분들에서 발견되는 형태와 다르다. 이렇게 해서 과연 이곳이 구행왕의 능이냐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분분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후손들이 만든 건지 아니면 그 당시 이미 만들어 있던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지키는 사자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오래되어 보입니다. 후에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덤이라고 확신이 들게 만들어놨습니다.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산청은 사실 금강가야의 본거지입니다. 여기에 신이 유이태 그리고 동의보감 허준 그리고 김유신 장군이
무술을 열망하던 사대비까지 여기 다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이 왜 여기에 나오냐? 여기서 무술을 연마한 곳이 이 구행왕릉 오기 전에 사실은 있었습니다. 지나왔지만은 제가 별도의 설명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영상의 초입부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은 구행왕릉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이렇게 많은 축조들이 되어 있습니다. 석단도 있고요.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돌로, 주변에 돌로 일일이 쌓아놨습니다. 왕의 무덤입니다. 확신이 갑니다. 김유신 장군의 정조부이십니다. 금강가야의 마지막 왕이십니다. 구행왕의 능이고요. 주변에 저렇게 쭉 돌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냥 탑으로 쌓았다기보다는 왕의 무덤이 확신이 들어가는 게 주변 관리해 놓은 것이 좀 다릅니다. 가운데 쪽에 중앙부에 좀 뚫려 있죠. 자, 그리고 왕릉 바로 앞에 가락국 양왕릉이라는 새겨진 비석이 있고요. 상석과 장맹등이 있습니다. 그 문인석과 무인석, 석수 등이 각 한 장씩 있는데 이건 아마 돌 무덤하고 약간 차이가 시대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여기 피라미드 왕릉 가야의 마지막 왕릉 구행왕의 능을 보고 계십니다. 경남 산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1500년 이상 된 우리 선조의 역사적 자치입니다. 뭐 석등 보이는데 그렇게 오래되어 보이지는 않죠. 약간 시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옆에 관리하는 사무실이죠. 저쪽으로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주변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겠습니다.
가야의 마지막 왕, 금간 가야의 왕, 양왕이었던 구행왕. 여기에 가면은, 산청에 가면은 왕산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오른편에 이렇게 전 구행왕의 능이 묘셔져 있습니다. 지금 왕릉을 내려와서 김유신 장군이 무술을 연마하고 무술을 닦고 숱이 많은 가야의 흔적을 남긴, 그래서 신라 삼국 통일의 개업을 완성하는 업적을 남긴 김유신 장군이 무술을 연마하던 곳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개울에서 아마 수없이 발을 담 것을 그 개울입니다. 김유신 장군의 사대비가 있는 바로 앞에 이렇게 엄청난 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큰 바위가 있고요. 옆에 한문으로 뭔가 적혀져 있는 듯 하는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좋습니다. 여기는 경남 산청. 산 높고 물 좋고 피어난 인물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는 곳 산청입니다. 뒤에 뭔가 글을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마 수없이 많이 김유신 장군도 여기서 무술을 닦으면서 저 바위 위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경남 산청구 검서면 하계리에 있는 금강가야 가야의 마지막 왕이었던 야왕 구행왕릉을 봤습니다. 구행왕은 김유신 장군의 정조부이시며 나라를 부풍왕에게 넘기고 이쪽 산청에서 마지막까지 생을 마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친 걸로 되어 있습니다.